30년을 키워온 애미의 비비들 옆을 확연히 떠났다 하니 이 부모로서 여러분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. 조금 전까지 저희 가족과 이 생명 하나가 우리 가족과 저를 위시해서 보다 더 참된 희생이나 결정을 내려준다면 많은 생명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위를 구제하고 또 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. 그래서 시신은 기꺼이 서울대학병원에 기증을 하기로 가족적 합의를 보았습니다. 천성이 너무 굳기 때문에 이런 봉사활동을 많이 했습니다. 근데 다른 시각으로는 선교활동이니 뭐 다른 시각으로 보도되는 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. 순수한 봉사단이었고